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금일 소개할 물건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각지 로타리와 성당시장 내거리 중간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금일 물건은 전체 수익이 900만원이 넘는 물건이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가격 절충하기 전 6억 9천 투자시 이자 공제 후 613만원 나오는 괴물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난 후 다가구 주택이 취득세 상향 조정으로 매매가 많이 안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대구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약 300여곳이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약 60곳이 또 재개발 진행 중에 있기에 거기서 보상받은 분들이 보상금으로 다가구 주택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 승인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금일 물건 역시 사용 승인 전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점은 대구시 전지역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 없기에 서둘러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지도로 보시면 대명 3동 뉴타운 대명자이도 2216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고요. 주변에도 여기저기 아파트 공사 중이라 다가구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임대와 매매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금일 물건 비록 매매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대명자의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정도 될 거라 예상이 되는 만큼 아파트 매매가로 아파트 40평대에 거주하면서 월 600만원 이상 수익도 볼 수 있고 향후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상가주택에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 역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3호선 지상철까지 직선거리로 690m에 위치해서 역세권 범위 안이라 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2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골목길보다 상승폭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변에 재개발 단지가 많아서 향후 2-3년 이내 배우 인구가 많아서 주변 상권도 아주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건물 보시는 것처럼 5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앞쪽에는 2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은 이제 남산역이 위치해 있고요. 좌측으로 이제 가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명자이 착공 현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건물 1층 보시면은 이제 사용 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요. 사용 승인이 나고 정축 신고를 하고 이곳에 상가가 이제 공사될 걸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약 17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건물 전면과 측면은 복합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건물 측면 쪽에는 근해울 공법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오늘 현관은 양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쪽에도 현관문이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두 대 그리고 우측으로 네 대 주차는 총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임차인들 주차 자주식으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청구 보시면은 SMC 마무리되어 있고요. 아직 공사하는 중이라서 주차장 바닥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실내 들어서면은 이제 좌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층고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층고 보시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명도 굉장히 이쁜 조명 잘 해놓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현관 입구 쪽에서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아직 CCTV가 돌아가지는 않은데 CCTV 복도백 쪽에 굉장히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상가 하나 그리고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2개 홀룸 하나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도 3층과 동일합니다. 총 4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투룸 2개, 그리고 홀룸 하나,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위쪽에도 나무로 마무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이제 왼쪽에 투룸 하나, 그리고 우측으로 주인세대 2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 중이라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주인세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신발장 기역자 형태로 신발장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아직 이제 중문이 들어오진 않은데 중문이 3년동 중문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집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일괄 소등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현관 들어서면은 이제 우측으로 복도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타워형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실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가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스럽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건축하셨는 분 센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벽 조명도 양쪽으로 두 군데 굉장히 이쁜 조명 설치 잘 해놓으셨고요. 자,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내 거실 앞쪽에 바로 테라스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 집 역시 이제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테라스에 이제 벤치 같은 거 놔두고 티타임 가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좌측으로 이제 건물이 가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바로 교대에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또 이제 명등역 1호선, 3호선 교차역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역세권입니다. 테라스에 이렇게 조경도 신겨져 있고요. 이 공간 활용을 잘 하시면은 이 공간에서 여유 가지실 수 있도록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거실 천장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매립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요.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사이즈 굉장히 좋고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안방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방 화장실 사우기까지 이제 되어 있고 환기창 잘 빠져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 공간도 이제 문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방 바닥은 헤링본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도 보시면 조명 굉장히 깔끔한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창고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픈형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색감도 굉장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색감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식탁 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명 사용하셨고요. 바로 뒤쪽으로도 이제 조명 5구짜리 조명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콘센트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폰 충전도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개수대도 굉장히 넓은 개수대 되어 있고 수압도 굉장히 좋습니다. 3구짜리 가스에 되어 있고요. 위쪽에 화이트톤 후드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싱크대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요. 싱크대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두 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넓은 공간 베란다 공간이 보일러실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도 보시면은 이제 복도 등도 위쪽으로 천장으로 이쁜 조명 이용해서 이렇게 복도를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작은 방이 위치해 있고요. 오늘 주인 세대는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중간 방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옆쪽으로 채광창을 이제 빼놓으셔가지고 반사광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매립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오늘 주인 세대는 여기저기 곳곳에 굉장히 포인트를 잘 하셔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도 3칸짜리 수납장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가족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환기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인 세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거실 바로 앞에 테라스 공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라스 공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옥상에 정원도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인 세대 거실과 전체적인 분위기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시고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제가 또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옥탑방도 이제 주인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다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이제 옥상 나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마무리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 공간 옥탑으로 주인 세대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꾸민다고 하시니까 이 공간도 나중에 다 꾸미고 나면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옥상 나오는 문도 다른 집들과 이제 틀리게 터닝 도어를 사용하셔서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벤치도 이제 구성해 놓으셨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조명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도 보시면 조명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 어닝을 다셔가지고 이 공간을 충분히 가족들과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옥상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상 정원에서 가족분들과 휴식을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는 이제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옥상 전경도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바로 공영 주차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 전혀 없고요. 채광도 좋고 앞산 전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바로 맞은편에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가 이제 위치해 있고요. 바로 후문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할 걸로 보여지고 계명대학교 안에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안에는 벤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가 하나, 원룸 2가구, 투룸 6개, 쓰리룸 1가구, 포룸 2가구, 주인 세대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92제곱미터, 구단위로 88.3평, 건물 면적 770제곱미터, 구단위로 233평, 건축 연도 2021년 11월 예정입니다. 아직 사용 승인이 이제 나지는 않았고요. 곧 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 27억, 융자 10억, 보증금 10억 1000, 인수가 6억 9000, 월 수입 905만원에 은행 이자 292만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61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잘 보셨나요? 주인 세대에서 전망도 나오고요. 아주 괜찮은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